Times. 네, 이번엔 더블 커터웨이입니다. 픽업은 동일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블 커터웨이. 지난 시간에 썼던 싱글 컷과 다른 점은 딱 두 개. 탑과 지판이 다릅니다. 아, 탑은 지판이? 메이플인 건 동일한데요. 지난 시간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이번 시간에 아치드 메이플. 근데 뭐 사실 둘 다 아치긴 해요. 쟤도 아치고 네, 근데 스펙표에 써있기를 좀 다르게 써있어서 네. 뭐가 차이가 나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께도 이게 조금 더 두껍습니다. 네, 이게 좀 두껍고요. 네, 원래는 이제 4.6에 50 나왔던 게 이건 네, 4.7에 51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또 다른 게 여기서 이게 시작되는 게 도브테일이 시작되는 점이 조금 더 가서 시작돼요. 네, 그래 원래 한 요쯤 시작되거든요, 네. 싱글은. 그래서 여기 12프렛을 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2프렛을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지판이 원래는 블랙 월럿이었는데 앞에 네. 두 개는 오늘 거는 로럴입니다. 로럴, 로럴. 이게 로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스펙 차이가 있고 뭐 픽업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떤 디자인적인 취향과 그리고 지판 뭐 사운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지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가격은 100만원 언더지만 그래도 이제 뭐 픽업발로 어느 정도 네. 이제 좀 끌고 가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이제 뭐 좀 뭐랄까 냄새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가성비의 영역으로 뭐 첫 그레치를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로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네,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만큼 네, 그 그레치다운 면모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거까지도 100만원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96만원이기 때문에 가성비 점수는 계속해서 10점대 중후반 한 네, 16, 17 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편의성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죠. 이게 과연 뭐가 더 있다고 편의성이 더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다. 뭐가 달려있지만 그 단 것 때문에 내가 손이 더 많이 간다 이러면 편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선생님은 편의성이 17이었거든요 15였잖아요 이 웃긴 게 빅스비가 없는 모델에 둘 다 16, 16이었는데 네. 빅스비가 달리면서 이렇게 됐어. 달렸어. 이것은 편의가 떨어진 것이다, 편의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거나 막 갖다 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나왔지만 그렇다면 뭐 텔레가 편의성이 높을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네. 편의성이 높을 위다웃 편의성이나 네. 애초에 아예 뭐 편의성을 고려할 만한 뭐 여지조차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래서 점수가 지금 70점대 72점 73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넘어갈 만한 뭐 어떤 포인트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여기서 혹시나 둘 중에 하나가 더블 커드웨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막 디자인 점수를 몰아준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 뭐 굳이 높아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그레치의 G5232T 일렉트로매틱 더블 젯 FT 빅스빈 모델입니다. 권속가 120만원에 할인가 96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가격도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네. 전장 102cm 무게 3.55kg 두께는 47에 51 약간 더 두껍습니다. 1mm 정도 두껍네요. 네, 12프렛 뒷둘레는 77 탑은 아치드 메이플 바디는 체인버든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뒤에 4개. 색깔이 칠해져 있군요. 이게 다르네. 그렇습니다. 저기 마호가니가 보이는데 아,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신 유쉐임 4개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86mm 너비, 지판은 로럴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블랙 필터트론, 블랙탑 필터트론 픽업 2개, 그리고 2볼륨의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앵커드 어저스터매틱, 빅스비 라이센스드 B50 비브라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7프렛을 한 9프렛을 한번 재해볼게요. 예, 혹시 9프렛에서도 차이가 나는가? 이거 9프렛입니다. 9프렛은 73이었죠? 그러니까? 네. 9프렛도 조금 더 두껍고 74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전반적으로 좀 두텁고 네, 좀 더 두껍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굵고 두꺼운 느낌의 기타. 예, 이게 77인 거 보니까 아까 걔는 12프렛이 만약에 도브가 없었으면 한 76 정도 나네요. 되겠네요. 네. 오.
마샤이고요. 어우 좋다 이거. 단정한 것 같은 느낌. 듀얼리스트 잘 먹네요. 내로락이고요. 마샬게인이고요. 참 올여름에 잘 어울리는 야 코러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거의 나 차이를 진짜 못 느낄 정도로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싱글 커더위와 이번에 했던 게 기분상 이번 시간이 소리가 좀 더 단단한가? 네, 기분상 기분상 단단한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거의 뭐 똑같은 그냥 그런 필터트론의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이러고 나서 튜닝이 별로 안 나갔으면 편의성 점수를 주는 걸로. 그런 건데 뭐가 기분 되게 나쁘게. 그 미묘하게 예. 이렇게 나가는 거. 예, 이거는 나가네. 여섯 줄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느 건 낮아지고 어느 건 높아졌다는 얘기. 아주 그냥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그 기능이 있어도 편의성이 꼭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빅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빅스비를 정말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원껏 떠는 거는 곡의 가장 마지막에 딱 한 번 공연 마지막 다음 곡 하기 전에 막 맞추든가 공연 네. 마지막에 한 번 하고 기타를 치우든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더블 컷어웨이 모델 네.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액상과당 트래블 계피가루 트론. 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커피에다 뿌리는 게 계피가루 맞죠? 네네네. 그 계피가루 저기 보통 거기다 많이 뿌리죠. 우리 뭐 카페오레 이런 데 많이 뿌리잖아요. 카페오레 계피가루 이렇게 시나몬. 매, 예. 네. 매콤한 맛. 시나몬 파우더. 네. 그렇죠. 필 so good. 그거다. 그걸로 하시죠. 그거다. 네. 네. 지난 시간에 feel good 트론이었는데 이거 이제 날개가 두 짝이니까 네. feel so good 트론. 네. 우리 두 명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네. 믿습니다. 이게 정말 편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 줄 평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 주셨을 네, 거라 저는 믿고. 편의성 다시 도루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 도루묵 편의성. 네. 네. 자, 스쿼드. 이게 이제 사상 최초 도루묵 스쿼드라. 네, 도루묵 스쿼드. 네, 네.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이거 빅스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올렸던 편의성을 다시 내리셨어요. 안 되겠다, 넌 여전히 막 약간 이런 거죠. 네. 이게 그 피난길에 만난 빅스비와 네. 다시 궁으로 복귀한 다음에 본 빅스비는 완전히 다른 다르네요. 느낌이에요. 네. 네, 이제 사운드 23, 가성비 17, 편의성 16, 도루묵. 디자인 17 주셨고요. 총점은 73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2. 전 똑같아요. 똑같네. 자, 이렇게 네. 평균 점수는 7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상 최초의 편의성 도루묵.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젯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100만원 언더에서 그레치의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그리고 필터 트론의 매력,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브로드 트론. 네, 그 비교 시연까지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그레치의 느낌을 저렴한 가격에서 한번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무래도 그래도 그레치의 정체성은 조금 이거보다는 가격대를 좀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할로그에서 나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쉬운 옵션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체인버 바디 특집 3시간 연속으로 진행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가성비 좋은 그레치 모델들 나오는 대로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레치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